반가워요, 여러분. 이제 옷차림이 좀 가벼워질 때잖아요. 이럴 때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속옷. 오늘은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여기 속옷 꾸준히 잘 입고 있는데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편해브라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오늘은 여러분 제가 편해브라 최고 혜택으로 가지고 왔어요. 난 진짜 편안한 속옷 좀 찾고 있다. 그리고 이미 착용하고 계시지만 이제 교체할 때 됐다 하신 분들 모두 주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실 제가 이 편해브라를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이 편해브라를 쭉 잘 입었는데 제가 입는 것도 있는 건데 지인들한테 소문을 진짜 많이 냈어요. 우리 친구들, 뭐 언니들 입어봐. 세상 제일 편해. 저 지금 입고 있어요. 어, 그래? 네, 저 2년 전부터 계속 이거밖에 안 입어요, 진짜로. 맹세할 수 있어? 진짜 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출연할래? 솔직히 여러분 제가 속옷을 이것만 입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편한 거는 바로 이 애니바디의 편해브라예요. 요거. 완전 편해야 되는 날이랑 옷 매무새에서 티가 안 나야 되는 날은 꼭 찾게 되는 거. 제가 오늘 편해브라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편해브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착용했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입은 듯한 편안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브라예요. 그리고 만지면 꿈결같이 부드러울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냥 부들부들해요. 특히 여러분 더 부드럽다고 느껴지는 곳이 바로 이 안쪽 있잖아요. 우리 가슴 닿는 부분. 실크도 표현이 모자래요. 거의 진짜 애기 궁뎅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터치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착용을 해서 이렇게 피부에 탁 닿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일단 좋아져. 보통은 우리 속옷 입으면 답답한 게 하나 올라오니까 좋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편해브라는 실제로 딱 착용을 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좀 감싸주는 듯한 편안함?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속옷이에요. 이 편해브라를 제가 사랑하는 이유 첫 번째는 터치감 부드럽고 소프트한 거 이런 부분이었으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핏. 전체적으로는 다 심리스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이런 스티치 보이세요? 이 부분. 이 스티치가 바로 언더바스트 절개 패턴인데 이게 느껴질 정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가슴 모양을 예쁘게 받쳐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언더바스트 절개 패턴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거나 해도 딸려 올라가는 게 없고 밀착력이 완전 좋아요. 붕 뜨는 게 없어. 그러면서 가슴은 예뻐 보이고. 제품은 편해브라 뉴 베이지 후크 스트랩형이에요. 바로 이렇게 후크로 되어 있는 거. 컬러 네 가지 있어요. 입고 벗기 편해서인지 가장 인기가 많고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후크가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등 쪽에 닿는 부분도 너무 처리가 잘 돼 있어요. 금속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등에서 이 느껴지는 느낌이 그냥 러닝형 입은 듯한 느낌 정도예요. 제가 이 후크 스트랩형은 특장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이 스트랩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목이 시원한 옷들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속옷끈이 보이는 건 별로예요. 근데 그게 속옷끈처럼 안 보인다면? 그럼 괜찮지. 바디 부분에 있는 무광 원단 있잖아요. 이걸로 끈도 이렇게 감싸고 있어서 보통 브라끈도 약간 빤딱빤딱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전혀 없고 나시가 보이는 듯한 느낌? 이게 너무 괜찮았다. 그리고 이제 가디건을 단독으로 입는다든지 좀 파진 옷 입을 때 있잖아요. 여기 이 V컷이 제법 깊게 들어가 있어서 속옷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깊이 파인 옷은 안 입으실 거죠? 저도 이제 V가디건을 단품으로 입을 때가 많은데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가슴선? 그것도 좀 마음에 들고. 여러분 두 번째 제품은 편해브라 뉴 베이직 러닝형이에요. 러닝형이니까 짜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러닝형의 특장점은 다른 것도 다 편하지만 이거는 진짜 안 입은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그 정도로 편한 게 바로 이 러닝형이에요. 이 러닝형은 언제 하시면 좋으냐면 저 요즘에 요가 다니는데 요가할 때 이것만 입어도 돼요. 필라테스나 요가할 때 입는 브라탑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러닝형들이 진짜 필요한 날은 몸에 이렇게 딱 밀착되는 옷을 입는 날 있죠. 그럴 때는 이런 러닝형 브라가 최고예요. 후크 때문에 왜 이렇게 스트랩 조정하는 팁 그것 때문에라도 약간은 블룩블룩한 게 있잖아요. 진짜 붙는 옷 입을 때는 그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러닝형 입으면 앞에서도 뒤에서도 어깨에서도 아예 티가 안 나요. 여러분 이거 사진 보이세요? LGPD가 이 러닝형 입고 진짜 딱 붙는 티셔츠 입었을 때의 디테일. 진짜 매끈하게 옷맵시 제대로 입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갈아입고 온 게 바로 라이트 후크 스트랩형이에요. 조금 전에 베이직 후크 스트랩형 보여드렸는데 이거랑 똑같은데 소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가볍고 더 얇고 흡판 속건의 기능이 있어요. 땀이 많은 분들이나 여름에 착용하기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운동할 때도 러닝형 아니어도 워낙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겠죠? 제가 뭐 편하다 했는데 이건 진짜 가벼워서 그런지 얘는 진짜 꿈결 같다. 엄청 편해. 그리고 여러분 이 라이트 후크 스트랩형은 조금 더 볼륨감이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아랫부분은 비슷한 것 같고 여기 위쪽 있죠? 여기가 살짝 조금 더 볼륨이 있다. 좀 볼륨감이 더 있고 가슴선이 더 예뻐 보여서 그런 느낌을 내고 싶은 날 추천. 야 근데 여러분 세탁이 궁금하시죠? 세탁해서 이게 틀어지는지 캡이 안에서 돌아가는지. 제가 이거 받자마자 일단 세탁부터 돌려봤거든요. 세탁망에 넣어서 그냥 일반 세탁 돌리면 되고 탈수 막 돌고 나서 딱 나온 상태가 이렇게 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기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거의 변형도 없고 예전에는 안에 가운데로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돌기도 했었어요. 솔직히 이번에는 이것까지도 보완이 된 상태였어요. 자, 편의 브라 사이즈 팁을 좀 드릴게요. 정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평소에 80B를 착용하는데 제가 M 사이즈 했는데 진짜 편하게 딱 좋은 상태. 상세 사이즈는 표 여기 참고해주세요. 자, 여러분 보통 속옷은 세트로 많이 구입하시죠? 팬티 보여드려야지. 뉴 베이직 팬티랑 라이트 팬티 둘 다 심리스이고 심리스 팬티가 다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엉덩이 사이에 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한 감정 가실 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시면 햄라인 쪽으로 안쪽에 이렇게 밴드가 하나 둘러져 있어요. 얘가 좀 힘이 있어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잘 늘어나지 않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제 심리스 팬티들이 바디 보시면 알겠지만 매끈하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도 옷태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속옷이 내 몸선을 가장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상하이면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자,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네모 팬티도 선호하시는 분들 많죠? 베이직형에서도 라이트형에서도 사각 팬티 다 있어요. 근데 이 사각 팬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면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대 부착하는 코튼 천이 하나 덧대어져 있어요. 요거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각 팬티 입으면 말려 올라가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말려 올라가지 않게 요 햄라인 쪽에 밴드가 둘러져 있어요. 그래서 말려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준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스커트 입을 때 속바지 따로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반바지도 통 넓은 반바지 입을 때는 사실 사각 팬티가 훨씬 나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세트 구매를 하고 싶은데 나는 삼각 팬티만 입는다. 그렇다면 브라랑 삼각 팬티, 그리고 나는 사각 팬티 파다, 브라랑 사각 팬티, 나는 브라만 필요한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브라 두 가지만도 세트로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준비했죠. 여러분 오늘 편의브라 유익하게 보셨어요? 이번에 이 편의브라는 지그재그 단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브라클레르 픽이 있거든요. 구성이랑 할인율 너무 좋으니까 더보기랑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속옷 중에 나 어떤 스타일을 입어보고 싶다 댓글 남겨주시면 10분 추첨해서 그 제품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